비밀. 자, 아줌마 꽃 얼마예요? 한송 2천 원이요. 저 당황했어 사실. 류아랑 루시랑 못 먹어서 어떻게 해? 너무 맛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들었을 때 이 상자들이 되게 시선을 끌지 않아요? 이거 해피밀이죠. 어, 귀여워. 핑크 소파다. 와, 이거 포토존인가 보다. 하나, 둘, 셋. 다 아줌마 꽃 얼마예요? 되게 한 송이 2천 원이요? 2천 원 비싸다. 그럼 두 송이 5천 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잠깐만, 2천 원에 두 송이. 바보. 어, 바보. 3천 원에. 바보. 옛날 해피밀 장난감이나 뭔가 이런 게 많아. 디즈니나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짠, 깜찍하죠? 딱 보면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짠, 이거예요. 트롤, 트롤 소다. 밑에 이렇게 에이드가 들어있어서 트롤 소다예요, 이거.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이거는 개구리 주스래요. 개구리 젤리랑 바질 시드가 약간 개구리 알 같아서 사장님이 만드신 메뉴 같은데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 씹는 맛이 있네. 이거 이렇게 겉모습처럼 식감도 재밌어요. 와, 너무 예쁘다. 녹는 거 봐. 그냥 일반 시럽 맛이 아니라 솜사탕이 녹으니까 약간 솜사탕 풍미가 느껴져요. 그래서 언뜻 아, 맛있네. 먹어보면 꿀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귀여워. 자, 먹어봐. 밑에는 못 막히는데 이 크림이 엄청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차가운데.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땅콩향이 확 나면서 이 컵케이크 안에 그래. 호두가 엄청 씹히네. 호두 맛이라 이거 땅콩 맛이 확 난다. 따라란. 야, 이거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래? 지금 떡볶이로 짠맛을 제대로 느꼈어요. 그렇죠. 이제 단맛을 느낄 차례가 됐죠. 오호. 저희 쫄쫄이 호떡을 소개합니다. 와우! 멋있어, 귀여워. 귀여워. 쫄쫄이 호떡이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가게예요. 아, 진짜? 네, 봤겠지만 여기 주변 어르신들이 여기 지나가는 때마다 꼭 하나씩 쫄쫄이 호떡을 들고 가시거든요. 저희 가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서 가요. 네. 커플. 여기가 이제 중앙공원 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뒤로는 이제 공원이 쫙 펼쳐져 있죠. 이제 입구부터 있으니까 호떡 하나씩 사가지고 먹으면서 그렇죠. 공원에서 좀 이렇게 공원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걷고. 보면 저희 호떡 4개 예. 기름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네. 튀겨줘야지 또 호떡 아니겠습니까? 와, 아, 착해 보여. 호떡. 아이고 네. 얼굴이 다 가려지네. 감사합니다. 저는 눅눅하고 약간 기름진 호떡 싫어하는데 식감도 좋고 약간 씹는 재미가 있어. 막 설탕이 덕지덕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약간 스며들어 있어. 저쪽 내려가서 좀 앉을까요? 소리 들리십니까? 제가 호떡을 먹어볼게요. 리얼 사운드. 청주가 잠든 후에 잠 닫겠다. 이거 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야, 그만해라. 아무도 저희 쪽을 보지 않으면서 비둘기 정도는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비둘기 정도는 네. 지금 제가 지금 우리 맞아. 맞아. 비둘기 정도는 머리가 안 줘. 어떡 안 줘. 와 진짜 와. 비둘기가 접근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마. 안 줄 거야.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 스위트피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바로 이 딸기 밀크. 딸기 밀크 너무 예뻐. 딸기 우유 아니고 딸기 밀크. 이걸 딸기 우유라고 하면 곤란해. 세계 최초의 딸기 밀크.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되게 좋아. 최초 맞아요? 세계 최초. 이게 그리고 말하나. 아까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빨대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컵에다가 따라서 후루룩 마시는 게 아. 진짜 제 맛이라고.
되게 생딸기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뭔가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뭔가 여기다 약간 좀 진하게 단맛이 났으면 좀 프레쉬한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딸기 딱 입술에 딱 걸렸을 때? 아,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 호로로 안 들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 당황했어요. 사실 두 분 다 호흡해주세요. 호흡! 폐활량이 없으면 이거 못 먹어. 폐활량이 필요한 음료입니다. 안에만 있는 약간 체인 같이. 아 진짜? 여러 개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맛집인 걸 딱 알 수 있는 게 메뉴가 딱 하나더라고요. 저기 봤어요? 아 그렇네. 헐 쩐다. 오! 와, 아 이게 진짜 최고다. 아, 최고다. 파서림. 파서림 이미 끝났어. 게임 끝났다고. 이게 딱 한 입 크기로 썰어져 있어가지고 한 입보다는 큰 거 같은데. 그렇게 좀 넣을게요. 아 건드리지 마요. 아니 이거 좀 안 입은 건 좀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 해. 이런 사람 꼭 있어. 네, 할 수 있어. 와. 아니야. 자,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표정 이렇게 된다니까. 햄버거 냄새. 근데 보는 것만큼 자극적인 아니에요. 샘샘해요. 아 진짜로? 뭘 봐. 양념이 덜 졸았나? 되게 촉촉한 걸로. 나는 많이 싸 먹어야지. 쌈장을 많이 넣기보다는 파절임 많이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잘 먹는다. 제가 아까 양념을 되게 듬뿍 찍어서 먹었는데도 진짜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돼지 기름때랑 느끼할 수 있는 걸 이 파절임이 같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고기 남은 걸로 막 썰어서 넣었잖아요. 식감이 진짜 여러 개다. 뭐 꼬들꼬들한 김치, 또 쫄깃쫄깃한 고기, 치즈, 밥알. 여기서 볶음밥 먹으면 바보. 바보.